안녕하십니까. 힘찬 병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요일 9시 반에 하는 MBM 프로그램 이수찬의 청바지를 다시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방송을 다 보시고 댓글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운동과 관절염 또는 척추 질환과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운동을 아는 사람, 지금 제가 이제 환자를 쭉 보면 어떻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나 농구하면 점프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 자꾸 무리가 가고, 그러다가 부상을 해서 나중에 관절염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뭐 우리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 뭐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 발목 부상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 선수들은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게 관절 엑스레이 찍으면 관절이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별로 그렇게까지 못 느끼는 게 근육이 다 뒷받침이 돼. 물론 이제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근육이 적은 사람보다 통증을 확 많이 느껴. 이저 어르신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막 운동을 하게 됐을 때에 디스크가 터지고 인대가 부풀어 올라서 척추 협착증이 생겨 슬그로 보여집니다. 운동하다 보면 뻔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동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병을 악화시킨다. 어떤 걸리는 느낌, 방향 전전할 때 아프는 느낌, 다리로 저리는 느낌, 이런 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이제 수술까지 악화될 수 있다. 자, 팀장. 허리가 저렇게 아플 때 제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손자가 밟아주는 거. 와이프가 밟아주는 거는 안 돼요. 손자가 밟아주면 엄청 시원해요. 그런데 안 돼. 그 허리가 순간적으로 시원하다 뿐이지, 물체가 무거운 거에 올라가면 나중에 탈이 생긴다. 그러니까 손자 예뻐도 올라가서 밟는 거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면 더안 돼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조퇴과일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환자하고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환자분이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묵직하게 아프다, 막 땡기면서 아프다, 콕콕콕 쑤시면서 아프다. 결국은 아픈 거거든. 의사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프냐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기간이 중요한데 그 표현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꼭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적어 오시라.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운동만 하셔야지, 아직도 내가 몸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9시 반 MBN 이수찬의 청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